하시면 돼요. 적당히 막. 알자 들어와. 알자 알자 들어와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다시 넣어주세요. 우와. 아 멋있다. 와. 안녕하세요. 우리 편이야 우리 편.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. 이거 진짜야? 진짜요. 어 TV에 보던 사람 다 있어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 김준영이라고. 어, 브랜드로 패션 업계에 발을 담고 계신 전문가로서. 전문가죠. 여기 이렇게 쭉 우리 코드 콘스트님부터 이수근 씨까지.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패션 1등에서 10등까지 다. 지금 현재 규현이가 10등이에요 지금. 요중에서 그래도 아 내가 볼 때 이분 참 옷 잘 입었다. 그리고 내가 볼 때 아 이분은 좀 그렇지 않나. 잘 입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. 청청으로 딱. 그러면은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? 난해한 사람 좀이야. 이거는 좀 그럴까? 나을 것 같은데? 형, 저는 원래 코드 코스튬을 너무 좋아해서. 오~ 역시. 꼴찌라고요? 그래서? 아니, 아 꼴찌라고요? 네, 꼴찌. 인사람 꼴찌. 아, 그래도 좋아해 주신다고 하니까. 좋아하기는 한데 그래도 제 스타일은 좀. 아~ 저도 양복은 굳이 옷으로 안 쳐. 이끌어가야죠 패션은. 그렇죠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 팀은 약간 트렌디하고. 이 다섯 팀 달라요. 너무 달라요. 근데 이제 보니까 좀 지루하네요. 그렇죠. 칙칙해 칙칙해. 비슷비슷해 너무. 그냥 현재 머물러 있어. 형 네 분 다 비슷한데요. 형은 아니에요. 네 분 비슷한데 형은 아니에요. 이거 벗어봐. 지금 말씀하신 순간 두 번째 데뷔. 수근이. 제발. 이렇게 둘이 붙었어. 야 이거 약간 박빙이었어. 와, 야 저도 미쳤다. 나는 성공했다. 박빙이었어요. 표수만 표 차이만 말씀드리면. 1763표 대 1995표. 와, 진짜 웃기다. 저 퍼센티지가 46% 대 54%. 자, 지금 5분 투표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참여를 해주셨고요. 자, 승자는 54%의 지지를 받은 이승훈! 이승훈! 이거 반칙이잖아 한복을. 뭐가 어? 반칙이야? 아니, 선캡이 반칙이야 선캡. 너무 좋아.